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초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조동사요. 그 조동사 중에서도 조동사의 주요 관용구, 즉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애들이죠.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조동사 관용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may, might도 가능하고요. may 혹은 might have pp입니다. 과거분사니까 have pp. 이 친구들을 알아볼 텐데, 이 친구들 뭐냐?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뭐뭐가 뭐냐? 바로 뭐뭐에 해당하는 게 이 과거분사가 되는 이 친구들의 내용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문 바로 갑니다. 예문이 최고예요, 영어는. It's believed. 이것은 믿어졌어요. 이것은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대기하절입니다. 다음입니다. The Tyrannosaurus may have had fear. 그쵸? 그럼 여기 may 나왔고요. have 나왔고 여기 pp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pp가 나왔어요. head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pp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뭐야? pp가 가지다라는 have의 pp인 거잖아요. 그래서 뭘 가져요? feeders, 깃털들을 가졌었을지도 모른다. 누가? 티라노사우루스가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깃털들을 가졌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죠. 즉 뭡니까? 이 it과 이 that 이하절은요, it과 that 이하절이 결국 똑같은 거죠. 즉 뭡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겁니다. 이 that 이하절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 it은 가주어가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주어로 쓰면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죠? 영어는 주어가 긴 거를, 너무 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길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주죠. 그죠? 대 이하절로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뭐예요? 깃털을 가졌었을 수도 있다. 가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죠? 그죠? 다음 하나 더 가볼게요. 데이터. 데이터, 자료죠. 데이터는 may not have been. 그죠? 여기 부정 나왔네요. 부정. 근데 여기 pp가 뭐예요? 이 been이죠. been이란 얘기는 뭡니까? 근데 어떻게, 뒤에 보니까 been plus pp 나왔네요. 그죠? 그럼 수동의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summarized는 종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een summarized 하면 무슨 뜻이에요? 종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데이터는 종합되어지지,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종합되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데이터는 종합되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는 종합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appropriately. 그렇죠? appropriate가 형용사로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형용사 appropriate에다가 어떻습니까? 형용사 플러스 ly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ppropriately 하면은 무슨 님 부사가 돼서 적절하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적절하게 종합되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요. 2번은 should 혹은 ought도 가능합니다. should, ought, have, pp입니다. 이거는 뭐뭐 하는 편이 좋았었다. 뭐뭐 했었어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뭐는 뭡니까? 이 pp, 그죠? pp의 내용이 뭐뭐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럼 he should have taken steps. 그쵸? 그러면 뭐예요? 그는 should have taken steps. 무언가 진행했었어야 돼요. 발을 딛는 편이 좋았었어요. 그쵸? 발을 내딛는 편이 좋았었어요. 뭐하도록? To prevent his brother's action. 그쵸? prevent는 무슨 뜻입니까?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막다, 방지하다라는 뜻이죠. 그의 동생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진행했었어 하는 편이 좋았었다. 무언가 행동을 하는 편이 좋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행동을 했었어야 됐다. 무언가 손을 댔었어야 됐다. 그렇죠? 무언가 행동을 하는 편이 좋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We have done those things. 그죠? 여기도 have plus we have done those things. 가시면 we have done those things. 우리는 어때요? 그 일들을 해 버렸어요. 해 냈어요. 그죠? have plus pp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 버렸어요. 해 내 버렸어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여기 뒤에가 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대 접속사가 숨어있죠. 그 일들에 관한 이 대시 those things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근데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We should not have done. Should have pp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부정이 들어갔죠. 그러면 했었어야 했다가 아니라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았었어야 했을 그 일을 we have done. 우리는 해버렸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이런 문장은 아주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우리는
해버렸어요. 그 일을 해버렸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했을 그 일을 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 Must have PP. 그렇죠? Must have PP 하면 무슨 뜻입니까? Must have PP 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She must have noticed me. 그렇죠? 그녀는 나를 뭐예요?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뭐뭐는 뭐예요? 당연히 이 과거 분사의 액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뭐예요? She must have noticed me. 나를 발견했었으면 틀림없다. 그쵸? 근데 내가 뭐예요? looking. 이 looking은 me를 꾸며주니까 내가 보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었음에 틀림없다. 그쵸? 왜냐하면 she smiled. 그녀는 웃었기 때문이다. 그쵸? 그녀는 나를 발견했었음에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뭐예요? looking.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되셨죠? 여기 그 하나만 더 가볼게요. 여기 중요 표시 나왔네요. Somebody stole my car.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쳤어요. 그쵸?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쳤어요. I must have been more careful. 그러면 보세요. Must have PP형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쵸?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뭐야? I must have been more careful. 나는 더 주의 깊었었음에 틀림없다? 근데 어때요? 내 차가 누군가가 내 차를 훔친 거죠. 내 차를 훔쳤으면 어때요? 나는 더 주의 깊었어야 돼 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지. 나는 더 주의 깊었었음에 틀림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바꿔야 돼요? 누군가 내 차를 훔쳤다. I 뭐뭐 하는 표현이 좋았었다. 어떤 의미 배웠죠? 여기 바로 여기 있죠. 뭐뭐 했었어야 했다. 뭐뭐 하는 표현이 좋았었다 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I must를 should로 바꾸면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한번 뜻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주의 깊었어야 돼. 나는 더 조심했었어야 해. 조심하는 표현이 좋았었어. 나는 표현이 정답이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must를 should로 바꿔주면 정답이 되겠죠. 이 문장은 어때요?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그 살짝 조금씩 애매하게 그 의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 수능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독해 문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숙지를 해두시면요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제 강의 밑에 리플을 달아주시거나 또 따로 제 이메일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